그래, 우리도 이것도 결국 특집이잖아. 지금 지금 저거 한 거예요. 왜냐하면 반칙을 안 한 거잖아요. 모르니까 우리 너무 이거에 집중해 가지고 너무 안 했어 근데. 너무 배고프다. 자 주목. 너무 배고프다. 자 주목. 턱 테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이번 턱 테스트의 진정한 우승팀은 역시나 상미팀이다. 예! 자 너희들이 궁금했던 저기가 있어. 뭐야? 턱. 뭐야? 턱. 턱을 알아보는 테스트. 어? 바로 신문지 길게 연결하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하니? 그렇지. 이게 어. 뭐가 중요해? 맞아. 지저분해진 기둥사를 깔끔하게 먼저 손수 보면서 치우려고 하는 저 자세가 바로 턱의 표본이기 때문에. 그래 우리도. 이것도 결국 덕질이잖아. 지금 지금. 이것도 결국 덕질이잖아. 지금 덕질이잖아. 지금 우리도 덕을 저거 한 거예요.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. 반칙을 안 한 거잖아요. 모르니까 우리 너무 이거에 집중해 가지고 너무 안 했어 근데. 너무 배고프다. 왜냐하면 반칙을 안 한 거잖아요. 모르니까 우리 너무 이거에 집중해. 우리 너무 이거에 집중해 가지고 너무 안 했어 근데. 저게 표본이기 때문에. 아니, 저는 잘못된 것 같아. 저희는 어지럽히진 않았어요. 아니, 그러니까 저희가 이긴 거죠, 그러면. 어, 이긴 거죠. 네, 어지럽힌 것 자체가. 그 말도 맞는데. 그 말도 맞는데. 같이 쓰는 기둥사 같이 치우면 좋잖아. 무슨 소리야, 호동이 여기 와서 앉아 있었어. 자, 이번 턱 테스트 진정한 승리는 바로 상맥해! 예! 봐봐요, 저게 어지럽히고 막. 평상시에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습관을 했을 뿐이야. 그래. 그것만 했지. 상민이는 정말로 글로 점수를 많이 획득을 한 거야. 같이 치우긴 했어. 많이 치우긴 했어. 상민이는 이 팀의 글로야. 오케이. 상민 대단해. 이게 덕이었어. 상민 좋았어. 아, 좋았어. 인정.